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식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숏 커버링과 옵팅 룰과 공매도라는 그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매도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설명을 드리면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, 그러니까 매수의 반대가 매도죠.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공매도라고 합니다. 이 공은 빌공짜거든요. 매도는 매도인데 비어 있다.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고 빌려서 그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공매도라고 합니다. 공매도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.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이. 자, 그다음에 이제 숏 커버링이라는 말이 이제 되게 많이 쓰는데요. 이것은 주식 시장에서 빌려서 이제 팔았죠. 그런 주식을 되갚기 위해서 다시 사요. 그걸 환매수라고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자, 또 하나는 우리가 옵팅룰이란 말 많이 쓰는데요. 옵팅룰은 뭐냐면 이 공매도를 할때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옵팅룰이에요. 물론 이제 옵팅룰도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. 뭐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복잡하고요. 그래서 이 옵팅룰이라는 것은 공매도를 할때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해서 제가 이렇게 풀이를 이렇게 해봤습니다. 제일 위에 있는 게숏 커버링이고요. 그 다음에 옵팅룰이고 그 밑에가 공매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보시면서 아 이런 우리가 주식 시장을 보면 이렇게 그 되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. 이세 가지가 그숏 커버링, 옵팅룰, 공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할때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오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